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저 기본사항 44번째 애저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디스크 스토리지를 어디서 쓰냐고 하면은 애저 가상 머신에 디스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 쓰고 있는 디스크를 애저 디스크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디스크를 쓰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디스크를. 이러한 디스크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연결된 가상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회전식 HDD와 SSD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요도가 낮은 워크로드에는 HDD나 표준 SSD를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용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프리미엄 SSD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라든가 최상위 계층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집약적 워크로드에서는 울트라 디스크를 쓰시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가상 머신에 우리 가상 머신을 설치할 때 보면은 OS 디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 디스크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OS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임시 그 디스크예요. 메모리에 올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데이터 디스크예요. 데이터 디스크를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 및그 액세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보통 요 부분은 기본 설정이 안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정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OS 디스크만 설정된 상태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면은 VM을 꺼버리면은 데이터가 날아가요. 예, 이점 주의하시고 다시 요점 정리를 보시면은 Azure 디스크 스토리지는 가상 머신에서 쓰고 그러고 여기다가 디스크를 설치하면 영구적 저장 및 액세스를 하고 중요도가 낮은 때는 표준 SSD나 HDD를 중요한 업무에는 프리미엄 SSD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